인성아 그 짐만 조금 챙겨주고 짐만 조금 해주고 바로 출발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거 다 정리해서 바로 카톡 보내줄게. 싹 다 은성아 민성아 그거 해보라. 어. 와. 와. 왜? 왜? 말해봐라. 와. 벌레가. 어? 벌레 있더라. 야, 가자. 비계, 비계 떨궈라. 그리고 내 그거 보고. 아, 과일도, 과일도. 우유랑. 아, 이거 다 넣, 다 놔두는 거. 다, 그냥 다 넣어놔보라. 비계만 챙겨. 믹서기가 있어요? 믹서기 없나? 없죠. 없어도. 아, 이 새끼 봐라. 믹서기 없다니까. 과일을 와쳐 사가지고 진짜 미숫가루 사자 했잖아, 내가. 없다고? 나 본 거 같은데? 그거 컴퓨터 아니에요? 아, 이 새끼 커피 포트를 믹서기로 쳐봤네. 그래, 어쩐지 여기에 어떻게 믹서기가 있노? 생각해보니까. 사장님 전화해볼게, 일단. 일단은. 괜히 이게. 오케이. 아, 네. 네, 일단 그, 여기 3분 거리 하나로만 또 주소 보내줄게. 아, 믹서기, 아, 그럼 믹서기 봤는데? 뭘 믹서기야? 그거야. 커피 포트라니까. 맞나? 이웃집에서 빌리라고 하는데, 여기 이웃집에 믹서기 말고 맷돌 주실 것 같은데. 믹서기 어떻게? 아, 아 없으면은 우유에다가 그냥 우리가 으깨서 어찌 으깨노? 으깨는 건 쉽지. 맷돌 있나? 맷돌 없어. 그거 있을 거야, 이거. 그 곡괭이. 아 곡괭이가 아니라 그 양 그 아니 그 야 그 가는 길에 믹서기도 사와. 그럼 되지. 잠깐만 주소만 보내고요. 아 근데 뭐 아, 있겠지. 그래도 우리 그 두 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뭘? 이거? 통발? 어. 어우, 완전 운이라서. 빨리 꺼내봐봐. 아, 여러분들, 믹서기 얼마 안 해요, 여러분들. 가보자. 와. 아, 근데 여기 너무 평화롭다. 뭔가 강남에서 맨날 그거 하다. 나 여기 오는 길에. 어? 아니, 물이 너무 많아. 아니, 여기 오는 길에 교통체증이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기분이가 너무 좋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물이 너무 맑은 거 아니에요, 형님들? 와! 있나! 없다! 아이씨. 아. 아, 나 진짜. 2억만. 아, 좋네. 야, 불가사리 하나 있다. 아니, 저, 그, 뭐고, 그거 해뿌라. 뭐. 빨리 넣어뿌라. 통발을. 어, 그래도 피레미 한 마리 아까 전에 있는 거, 저 새끼 죽었뿐네. 내가 그러니까 방생시키자 했잖아! 죽었어? 아, 죽었어. 이거 어떻게 빼? 뭘? 이거? 손 넣어가지고 빼뿌라. 아 이렇게? 어. 어떻게 넣어? 아 뭐하노? 아 이렇게? 어. 아니 그걸 빼뿌. 어떻게? 뭘? 못 빼나? 어떻게 빼? 아니 옆에 지퍼 있을걸? 나와봐. 어. 옆에 이렇게 지퍼가 없나? 그 원래 지퍼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요 안에가 지퍼 아이가. 뭐가? 응? 뭐? 어디고? 뚜껑 열어봐. 아니 이게 걸 빼서 넣고 하는 거 아이가 원래? 응? 아이가? 아니 이거를 뺄 수는 있는데. 어. 이건 돼. 어. 일단 이걸 다 뺄까? 어. 어, 어 그거 빼고 그 다음에 비계를 넣어. 비계를. 멸치랑 갈치랑 들어있네. 멸치, 갈치 이런 게 막 들어있네. 통발을 접어뿌. 어? 아 그냥 손으로 넣어라 그냥. 손으로 넣으면 돼. 이걸 그냥 가득 채우면 되겠지. 그냥 하나를 다 넣어뿌라. 와. 어. 아, 어. 와, 이게. 와, 이게 들어가네? 이 정도면 되겠지? 큰가? 왜, 다시 보기 왜? 유튜브 올리는데. 아, 유튜브 올려야 돼서? 그 제목을 그 점 한 개만 붙이거나 하는 건데. 어, 끝났다. 딱 들어가네. 했어요? 어, 됐다. 나이스. 어, 통에 넣지 말고 그냥 넣으라고 하는데?
그 안에도 하나 넣으래 형. 아 그냥 요, 요 안에. 이런데. 맞나? 그렇다는데? 그냥 넣으래. 맞대. 많아서 그렇게 하래. 그래 보자. 대포 딱 잘했다. 잘했어. 가자. 저거는 진짜 이거는... 아니 못 보. 아니 진짜 못 먹. 아 무조건 아니, 먹는다. 말... 무조건. 얘네한테 존나 만찬이야. 이거. 그래. 진짜로 비페야 이거. 비페야 이거 말도 안 돼. 잘 던져. 깊숙이 던져 뿌어. 어? 일로 갈게. 배 타시는 분한테 던질게. 잠시만. 우리가 저기 타가지고 저기 좀 잠시만 던져달라면 안 돼? 아직 위에 던져. 맞나? 아저씨 안 계시면 못 건져. 던져. 멀리 던져. 인정? 잘했어. 줄 길이가 이게 베스트다. 인정. 어디 건너 오죠? 아 저 앞에. 아 저 앞에 있다. 다른 데 가자. 야 이거 좀 주워라. 응. 아 가자. 아 근데 이게 돼지기름 해서 아 문어 잡히면 대박이긴 한데. 아 근데 원래 저렇게 배 타시고 이러는 거 보니까 잘 잡히는 거 같아 여기가. 그래 낚시도 계속 하잖아. 그래 여기 낚시 하는 사람도 있고 괜찮은 거 같아. 야 고등 존나 많은데. 어? 아 고등이 개 많아. 어디? 봐봐 다 고등이야 이거. 아 안에. 아 물고기 봐봐. 존나 많아 고기 봐봐. 이 시청자들은 안 보이겠다. 아 보여 여기도 보이나? 여기도 다. 아 물고기가 왜 이렇게 아니, 많은데? 그냥... 존나 많아 물고기. 안 보인다 근데 시청자들은. 안 보이나? 아니 물고기 존나 많네. 물이 맑으니까. 아 보여요? 아니 물고기 봐봐. 물이 엄청 맑잖아. 아니 하킹이 형 존나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 던지면 잡히겠는데? 하킹이 스노클링 들고 들어가겠는데? 오 이스마이 오션 들어가겠는데? 아 저 그냥 뜰 채로 그냥 확 떠버리고 싶네 매운탕하게. 아, 우리 말 가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잡히냐. 오빠 열리지? 아 봐봐. 오, 뭐, 그러게. 통발 쪽에 있어 지금. 우리 통발 쪽에 지금 난리 났어. 와. 아 여러분 이거 봐봐. 와. 뭐야 형들? 야 미쳤다. 떼지어 간다. 아니 이거 대박. 뭐야? 아니 이 새끼들 모임? 얘는 민족 대이동이다 지금. 아니 얘 와, 뭐야? 아니 야 위에까지 있어. 위에까지 쭉. 존나. 와. 간지난다. 야, 저 새끼들, 야, 쟤네들 어디가? 아니, 오하이를 맞추는 거 봐봐. 쟤네들 어디 가는 거임? 와, 개쩐다. 씨발, 매운디다. 어? 매운디. 매운탕 오빠한테 됐어. 매운탕. 아, 줄 오지게 잘 섰네. 와, 씨. 자, 저 새끼들 중에 한 세 마리만 걸렸어도. 제발. 보자. 아, 씨. 제발. 과연 어? 아니 씨발 어떻게 저렇게 많은데 한 마리가 없어. 아니 이게 맞다고? 통발 구멍 난 거 아이가 이거. 아니 저렇게 떼지어서 가는데. 아니 저 새끼들 혹시 비계 냄새 맡고 저기 간 거 아이가? 아 가서 건져볼까? 아 그 비계 다 넣어라. 비계 다 넣어라. 이상이 없는데. 비계 다 넣었고. 아니 잠시만 나 그 새끼도 어디 갔는지 잠시만 찍고 올게요. 비계 그 아까 전처럼 형 그 밖에도 다 넣었고. 아니 여러분들 근데 죄송한데 이거 뜰 채로 잡는 건 불법이에요? 와 지지게 많네. 아 나 물고기 저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진짜 신기하다. 아, 못 잡아? 와, 아니, 그냥, 진짜, 나 물 엄청 무서워하는데, 스쿠어 다이빙 하고 싶네. 아, 근데 아까 전에 그거 뭐야? 줄 지어서 가는 거? 아, 근데 물이 너무 맑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내가 맨날 항상 느끼는 건데 그 던지뿌라! 오! 굿!
굿굿굿. 그거 비계 여 놔두라. 어차피 또 그 조금 있다가 하킹이 오면 그거 할 거니까. 아, 맞아. 아, 잡혀야 될 텐데. 난 그런 상상했단 말이다. 뭘? 개, 개 한 두 마리 있고. 그니까. 아, 괜찮다, 괜찮다. 하킹이 오면 다 해줄기다. 진짜 유해진 형님 역할 야무지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여기가 우리 집이거든요. 여기 진짜 좋은 게, 여기 안에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다 있는데 다 쓸 수 있어. 거기 두면 고양이가 다 먹는다고요? 여기 고양이 없던데? 한 마리도? 그리고 여기 이제 바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평상 야무지게. 그 다음에 야무지게 하루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겉절이 해먹을 것들, 이거 다 우리가 먹어도 되거든요. 예, 배추, 그 다음에 쌍추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파도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도 있고, 나중에 애들 데리고 좀 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5000편이야. 감성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아니 일단 밥 빨리 해먹자 수제비 이제 형. 바로 세팅하네. 버너. 아, 좋네. 아니 잠시만 형. 애들 도착 50분 전이라는데? 몇 시인데 지금? 자 이거 저. 몇 시인데? 빨리 그럼. 아니 11시 10분이고. 빨리 그럼. 아니 11시 10분. 형 방금 어딨노? 아니 시간이 왜? 빨리 물어 인마. 컨텐츠 나왔네. 아니 시간이 왜? 빨리. 아니 그게 아니라. 세팅해라 빨리. 내가 생각할게.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이 컨텐츠 많아 빨리. 알았다 알았다. 아 얘네 장보고 어디 갔다는 거? 아 이거 나. 아니 그 뭐고 야채도 다 썰어야 되는 거 아이가? 두 명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아니 이제 육수부터 만들자. 뭐가 컨텐츠가 이만 바쁜 거? 어? 아니 육수부터 만들어. 육수? 그 네 레시피 있나? 내가 보내줄까? 어 보내줘. 일단 내가 육수를 만들게. 그러면 내가 이걸 빨리 썰게. 네 손 씻었나? 아 씻고 올게. 손 씻어라 동네야. 아니 멸치 지금 어딨노? 뭐 안에 다 뭐, 일단 야채는 다 가고 왔는데. 나 손 씻었어. 비누로 씻고 왔어. 깨끗하게. 돼지 때문에. 아니 야채도 씻어야지. 줘봐 야채 내가 씻고. 이거 씻겨진 거 아이가? 아니 그래도 좀 씻어야지. 얘네도? 좀 씻고 온나 그러면. 육수팩이 있대. 아
그러면 육수팩을 내가 줄 테니까 육수 해놔. 알았다. 육수팩이 육수를 위한 뭔 말이고? 일단 양치만 씻고 온나. 아, 뭐가 이렇게 바쁘노? 근데 여러분들 이게 또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돼. 어? 아다. 이 와중에도 주가. 아, 이게 있구나. 물, 생수. 생수 누가? 육수팩부터 넣고 끓이면 된다고? 반죽 아니야, 얘들아. 반죽은 사왔어. 여기 무슨 비료가 존나 많네. 아다. 부탄터 올려라, 물. 부탄가스. 아, 해놨다. 좀 그늘지는데 좀 땡길게. 더워 죽을 것 같아. 금방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다 준비된 거라서. 물. 이거 어차피 다시팩 넣고 물 먼저 끓여놓으면 되잖아. 그리고 야채 썬 걸 넣고 그냥 이 수제비랑 같이 때려 박으면 끝 아니야? 야씨, 야 이거 존나 쉽다. 이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맞지? 그게 끝이잖아. 딱 남자 둘이 해먹기 간편한 첫끼 맞다 이건. 물도. 와 형. 진짜 농담 안 하고 뷰가 와 지린다. 그래. 어? 이제 집에 가라. 어? 불이 안 켜지네. 야 이거 불이 안 되는데? 아 뭐하노? 아 된다 그거 화 좀 줄여라. 아니 이 공기 좀 식으러 와가지고 화가 와 이리 많노. 이게 말 우리가 도시에 찌들었다는 증거야. 아 이게 안 되는데? 아니 야 이 부탄가스가 들어가니까 이거 안 들어간다. 아니 뭐? 바바레 바래? 이걸 넣어. 맞지? 아, 나와봐! 해봐. 시기피! 아, 실수. 잘하네. 확실히 잘하네. 메이저는 메이저 이유가 있다. 하고 씻고 와서 여기 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뭐고? 조미료가 없나? 아니다, 니 그거 하고 다 가지고 온나? 나는 여러분 저도 은성이한테 장 볼 거 좀 보낼게요. 네, 이거 은성이한테 바로 전달해 줘야 돼가지고. 엄마. 복사. 잠깐만 요건 빠르게 보낼게요. 아, 근데 등이 너무 뜨거운데. 도마? 아, 이거 대파도 들고 와. 참. 오케이, 다 보냈고. 근데 일로 가면 우리가 역광이가? 일로 가면 우리가 역광이가? 잘 안 보이나? 상관없는 거 아이가? 너무 더운데? 아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 뷰가 안 보이잖아! 뷰가, 아, 근데 내 등은 안 중요하지, 맞지? 다시 갈게. 알았다. 아니 등이 너무 뜨거워가 그랬는데. 알았다.
뚫어놓은 거 썬텐낸다 생각하면 돼. 이 새끼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가 왜 도대체 아니 천하의 김봉준 게을러 터져갖고 씨발 움직이지도 않는 김봉준이 왜 도대체 자기가 일을 한다고 했을까 생각해봤더니 이 새끼 여기 더워가지고 들어간 거구만. 벌레 같은 새끼. 이유가 있었어. 이 새끼가 나서서 갑자기 야채를 지가 시켰다? 의심해봤어야 됐다. 그걸 다 아, 내가 씨발 저 아, 아. 의심을 해봤어야 됐다. 아. 야 나는 여기 끝났다. 빨리 온나. 하나. 어. 오 좋은데. 온나. 여기 나 썰고. 아니 야 너무 쉬운데. 야 조미료 챙겨놔. 조미료. 좋아. 조미료. 양 양으로. 조미료. 아 보조 배터리 빨리 갖고 올게요. 아 니가 들고 와. 소금이랑. 아 니가 들고 와. 아. 그 앉아 말이. 아, 네. 아니 뭐 하나도 안 춥다 뭐 왜? 계속 앉아 있어 봐라. 삼겹살 익는다. 아니 근데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뜨끈하냐? 수제비는 안 씻어도 될 것 같은데. 아줌마는 거 있나? 없다. 무슨 소리고? 니 쏘는 거. 아 뭐 하는데? 아씨. 와 그래 썰면 되나? 당근은 그거 니 안 먹어봤나? 뭘? 수제비. 당근은 진짜 얇게 채 썰어가지고 해라. 나온다. 아 뭐하노? 아 뭐한데? 아 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르는 거야. 아 믿어 믿어. 네가 할래? 어 나와. 아니 쳤었다며.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또 썰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맞잖아. 인정. 맞잖아. 아 얘들아 맞잖아. 오케이 오케이. 맞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알았다. 되잖아. 사과해. 알았다. 사과하라. 아 빨리 시간 없어 지금 40분 남았는데. 먹을 게 급한데 시골까지 와갖고 뭐가 그 그게 아니라 애들 곧 있으면 오잖아 40분 뒤에. 그래? 아, 빨리 물 충분하겠나 별로 2인분인데 좀 적지 않겠나? 어허 좀 더 넣어. 어. 딱 봐도 적다 이거. 저거 끓는데 동안에만 어차피 썰면 되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된다니까. 그러네. 아니 그러면은 이거 한 다음에 레시피가 어떻던데? 육수 끓으면 이 야채들을 다 때려넣고 넣고 수제비도 때려넣고 그치가? 어 수제비가 원래 그렇다 진짜? 그래 다 때려봐. 아니 근데 그걸로 자르지 말고 이걸로 잘라라. 이게 더 낫지 않나? 맞나?
아 맞네. 아 존나 잘 때리는데 이거? 맞네. 손 조심하고 손 조심. 어. 아 이거네. 어때? 다 때려봐 그래? 간장 소금 이렇게 갖고 왔다 이거. 갖고 왔다. 저거 얼만큼 넣는지는 그 레시피 보면 되는 거야. 아 그래. 나중에 뭐 계란 풀거나 막 이런 인정. 잘 썼는데? 잘했네. 아니 불 확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끓고 있어요. 당근 이 정도면 됐다고 둘이 먹는 게 맞지? 맞다. 그치? 그다음에 양파도 이 정도면 됐고. 양파 됐고 감자. 어 감자가 제일 중요해. 감자 감자는 다 해뿌라. 하나 다. 어 그래. 손 조심해라. 누구? 여보세요? 아, 네. SK텔레콤인데 저 LG 써요. 좀 이따 전화한다 해라. 예 죄송합니다. 저 지금 바빠서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아 이거 진짜 잘 잘리네. 그래 이거 완전 잘 잘려. 조심해라 칼. 잘 잘리다 조심해. 감자는 근데 이렇게 썰어도 돼. 맞지? 인정? 맞아. 너무 크지만 않으면. 왜냐면 감자가 좀 제일 안 익거든. 이게 나도 몇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생기네. 감자가 은근 안 익어 잘. 아니, 수제비 쉬운데? 야 이거 집에서도 혼자 해 먹을만. 아니 이게 원래라면 이거 하는 게 엄청 힘든 거지. 이거 하려고 저 밀가루랑 그러니까. 다 사오긴 했는데 이거만 있으면은 안 어렵지. 쉽긴 하네. 혼자 있어도 한 번씩 해 먹을만 한데. 아 냄비 뚜껑을 들고 와가지고 냄비 뚜껑 닫아놔야겠다. 하고 그 다음에 애호박 이건 반 개면 되겠지? 어 딸 자르고 아 좋다 좋다 애호박은 큼직하게 이거 반만 잘라도 될 듯? 반만 잘라 니 좀 안 해? 다진 마늘 들고 왔나? 다진 마늘이 없던데? 다진 마늘 안 넣어도 되나? 안 넣어도 된다. 아니면 마늘 있는데 마늘을 약간 이거 해갖고 그렇게 해서 넣어도 돼. 아 다진 마늘 있단다. 다진 마늘 있다고? 이거 못 찾았는데? 됐죠?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2인분에 이 정도면 양 너무 많을걸? 파 나도 못 찾겠는데 다진 마늘. 아니 냉장고에 없는데? 됐다 없으면은 그냥 그 뭐고 깐 마늘 있지? 그것만 들고 온다 내가 으깨깨. 깐 마늘 내가 으깨깨 그냥. 하고 이제 간만 하면 되잖아. 간은 우리가 수제비가 240 이게 600이지 이거 한 반만 넣으면 되거든. 이거 반 넣고 냉장고에 간장. 없다. 아 냉장고 없는데 내가 냉장고에 있다고? 근데 나도 못 찾았어 냉장고에. 아니 냉장고에 어디 있다는 건데? 어디? 없잖아. 어디 있는데? 이거는 김치고. 아 됐어, 야 가지고 있어. 아니 은상 어디 있냐고? 아니 내가 가지고 있어, 그냥 와. 싱크대 위에?
없어. 이거는 육수고. 어디? 없잖아. 마룻바닥 여기인데 개새끼야. 아, 나 이 새끼 진짜. 이걸 와 이거 놔뒀노. 아, 아 내가 갖고 왔구나. 쏘리 쏘리. 아 됐다 됐다. 어. 찾으면 기뻐하면 되지. 뭐 큰 소리 치고 그래. 어? 됐다 됐다. 이거 끝난 거 같은데. 오, 아 육수 냄새 미쳤는데? 육수 냄새? 반 볼까? 아 육수 반 필요도 없어. 잘 됐어. 너무 화가 너무 많아. 아니 이거 해 이거. 뭐를? 벌써? 다진 마늘 0.5 숟가락. 어? 넣어야 돼? 다진 마늘? 어. 0.5 숟가락. 이거 빼? 빼지 마. 빼? 아니 이거 빼요? 물어봐야 해. 뺄까요? 육수팩 빼야 돼. 빼야 된대. 다진 마늘 뭐? 다진 마늘 넣었어. 0.0 이게 2분의 1 스푼. 그게 뭔 소리고? 2분의 1 스푼. 아, 반 스푼. 됐나? 어. 그다음에 감자랑 당근 넣어보라. 아이. 어? 이거 다 때려봤고. 아니야 이거 감자랑 당근부터. 아 썩어붙네. 와. 감자랑 당근은 파만 마지막에 넣으면 안 돼. 그래. 파는 나중에 넣어야 돼. 파랑 뭐 호박 마지막에. 어. 파랑 호박 마지막. 건져 내. 그냥 다 때려 넣어래. 와 화를 내는 거라 뭐. 다 때려 넣어 맞아? 응. 안 돼? 응. 아 뜨거 씨발까. 조심해라 튄다. 아니 뭐하노? 아니. 아 나와봐 나와봐. 네가 잘 해봐.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내가 여기 잡을게. 오, 야, 근데, 야, 수세인, 야, 수세인 느낌 나는데, 인정?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수세미 먼저 넣는데. 간을 먼저 맞추고. 아, 그래? 국간장 두 숟가락. 두 숟가락? 두 숟가락. 근데 두 숟가락인데, 그게 수세미 240일 때야. 근데 우리가 한 300 얼마 넣을 거니까, 어. 2.5 스푼. 어. 됐어, 됐어. 1. 여기 위에다가 해. 떨어뜨리더라도 바닥에 떨구지 말고. 됐어, 됐어. 2. 그 왜 돌려야 되나? 아니, 아, 이렇게 두 숟가락만 해, 일단. 두 숟가락만? 간한 밥안이야. 아니, 아직 안 되지. 좀 끓여. 아니, 그래도 육수랑 그 기본 간이 있을 거야. 아니, 이거만 하면 된대? 어, 소금은. 소금. 간을, 그러니까 간을 소금 들고 와. 소금 들고 왔어. 소금. 간을 봐야 돼.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전혀 간이 안 나? 어. 우와. 맞지? 간장 좀 더 넣자. 인정? 맞지? 이게 지금, 어, 간장을, 어, 이게 간장을 한 스푼 더 넣자. 물량이 우리가 많아. 나. 잊어봐. 다시다 있나? 다시다? 어. 다시다 아까 그 뭐 MSG 말한 거가. 아니 그거는 빠구니고. 아니 그거 없나? 다시다 그냥 그거 맛소금이 MSG 아니야? 055 영님 별풍선 111개 감사합니다. 저기요 아재들 30분 남았어요. 아 고맙습니다. 30분 충분해. 다시다 있대. 다시다 있대. 다시다 있어? 어. 30분 충분하지. 아시다?
소금 넣지 마. 다시다가 어딨어? 다시다 좀 찾아 또. 다시다 있대. 다시 다 찾아라. 찾고 있다. 맛소금밖에 없는데? 야, 다시 다 있대? 아, 있어, 은성아? 맛소금밖에 없는데? 소금, 맛소금 써도 돼. 아까 싱크대 위에 있었대. 싱크대 위에? 응. 백이만 성형님 별풍선 백십에게 감사합니다. 백십왕님 고맙습니다. 이따가 끊으면 간세죠. 아 감사합니다. 야 형 맛소금 좀 줘봐. 맛소금 줘봐 형. 그래 아 없어 진짜 없어. 맛소금. 수제비도 때려박자 이제. 줘봐 일단 간을 맞추고. 수제비도 익혀야 되니까 어차피 익히면서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쫀단 말이야. 난 옆에서 그 밥상을 세팅할게. 조금만 넣어요. 진짜 조금 넣었어요. 형 이거 한 번만 씻어. 어 이거 밀가루 냄새 나. 밀가루니까 밀가루 냄새 나는 거 아이가? 아! 와 다행이다. 아! 지기피! 됐다! 됐나? 응. 아! 어 좋은데? 아 근데 청양고추 이런 거 하나 딱 두세 개만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니야 다진 마늘을 너무 많이 넣으면 그 다진 마늘의 그 특유의 그 이 정도 된다 이거. 어. 아 너무 많다 수제비. 어? 많나? 많으면 덜 남기면 되지. 줘봐. 별로 안 많다. 후추 있나? 후추 있지. 가 왔다. 안 많나? 후추는 좀 이따 넣으면 되잖아. 당근 됐지? 응. 살리고 살리고. 아니요 8명 먹는 게 아니라 2인분입니다 됐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과일 믹서기 오면은 애들 알아서 주면 돼. 아 그러게 일단 놔둬.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게. 아니 이거 좀 그리고 정리 좀 하자. 어 정리하고 밥상 차려야 되니까. 원래 먹을 땐 또 정갈하게 먹어야 돼.
이거 딱 니랑 나랑 밥상. 이거 물상. 감자, 도마, 국자 빼고 참기름만 딱 놔두고 참기름 후추 국자 빼고 후추. 됐다. 민상아 안사 보조 배터리 좀 주라. 와 빨리 샀네. 아니 아들 일 잘한다. 잘하다. 어? 아나 아 후추는 놔둬. 아 후추 놔둬. 참기름도. 와. 참기름 그거 딱 그거 기호에 맞게 딱 먹는 거야 이거. 뜯어놔야겠다. 055 영님 별풍선 111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20분 남았다. 111개 고맙습니다. 보조 배터리 좀 줄래? 아 허리야. 에이 그 저기 그 주머니 있어요. 어 이거 쓰고 있다. 어 하나 더 줘라.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뭐 빠르게 하려고 빠르게 했지만 보자. 좋다. 그냥 이제 딱 수제비거든요. 아니 그 김치 말고 이번 방금 전에 산 김치를 가져오지. 와 이걸 가져왔나. 갓김치랑 저 좀 따 애들이랑 같이 먹을래 했지. 그 우리가 중요한 게 손님이 중요하다. 님 지금 어? 손님을 더 접대해야지. 맞잖아. 우리 누나 그 빨리 진짜. 어, 그럴싸하대 시청자분들 이거 좀 적어 봐라. 뭐를? 이거 좀. 아니, 괜찮다니까? 오, 그럴싸하대. 그래. 좋아, 좋아. 괜찮지? 오, 야 이거. 네, 간 맞춰 놨어. 어, 괜찮다. 계란은 나중에 풀어야죠, 여러분들. 야 근데 이거 플라스틱이라 녹았는데. 아이씨 그 쇠 숟가락 들고 온다. 오 괜찮다. 아니 10분 남았단다 애들. 야 믹서기 사왔나? 네? 믹서기. 아니 안 사도 돼. 와. 와. 그 그냥 우유에다가 딸기 썰어서 넣어주면 된다. 공간. 그 뭔데 그게? 거제 스타일을 한번 우기면 된다. 우기면 된다. 앉아라 이제 준비하자. 빨리 묵자. 빨리 우유야. 아니 10분 남았대 애들. 아 절구 없나? 절구로 빻게. 그래 그냥 빠도 되는데. 은생아 그 혹시 절구 있는지 한번 봐줘. 으이짜. 네? 절구 그 뻑이 빠개는 거. 아니 와 이거 해놨노. 이거 받쳐놔야 된다니까. 알았다 알았다. 화가 많아. 화를 좀 줄여라. 으이짜게 가는 거야. 어? 시골까지 와갖고 화내면 누가 좋아? 아 장갑 끼고 손으로 으깨도 된다. 맞네. 맞네. 비닐봉지 이렇게. 그래. 그래도 되네. 아이 혹시 똑똑하다니까. 아니 10분 남았으니까 이거 끓을 동안 빨리 해. 어? 아니 애들 오잖아. 인정. 비닐봉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미숫가루나 타줬으면 좋았는데 그냥 그저 무지성으로 뭐 막 갈아가지고 뭘 해줘야 된다 연병이란 연병을 다 하더니 이게 더 아프는데요? 이게 이거 너무 크잖아요.
와, 아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싸한데요, 형님들? 계란 있드나? 계란 안 사왔지? 네. 아, 계란 없네. 아. 아, 계란. 여, 근처에 닭 없나? 닭 울던데 그 잠시 빌려오면 안 되나? 알 하나. 여, 근처에 닭 울던데. 아. 계란, 국에 계란 들어가고. 그 거치대 좀 줄래?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찾았다. 뭐 이거를 이제 어. 그 어디 갔노? 저 그거 그 뭐지? 가는 거 있다 얘가. 뭘? 어디 간 거 운동 말고. 아. 어 씨발 먹어 이거. 어 와 글로. 넘친다 넘친다. 뼈 뚜껑을 들어. 어. 안에 너무 그게 숨을 못 쉬어 갇혀 있어서 그래. 이거를 해가지고 이걸 갈 이렇게 갈자고 딸기를. 어. 갈리잖아. 어떤데? 아니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미숫가루 했으면 안 됐나? 아니 근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멀리서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좀 좋은 거 먹여야지. 그럼 이 뚜껑 다 따야 된다 아이가. 언제 하냐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하고 지금 이럴 시간에 하면 끝나면 돼. 뭐가 그렇게 급하냐. 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자 알아. 자. 아 참. 어? 얘기하면서 어슬렁 천천히 하면 되지. 그래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면 금방 따잖아. 니 그때 왔을 때 우리가 그 뭐 웰컴티 주니까 기분 좋든 안 좋든. 아 그니까 좋은데니까 미숫가루로 하면 되는데. 아, 그런 건 너무 이거 그거 어딨노 이거 따 남은 거. 뭐, 나 그거 나라 상해. 어차피 좀 더 먹고 치워야 돼. 아, 아 이거 그래도 그 찍어야 돼. 어. 여,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애들 오면 이거 같이 따면 되지. 아니, 어? 그렇게 가는 거야. 어, 같이 따서 같이 또 먹고 하면 되지. 아 이제 됐다. 이제 수제비 뿐다. 이제 먹자. 수제비? 어. 먹고 할까? 어. 먹고 하지. 애들 오면 애들한테 전화 달라고 하면 되지. 먹고 하자. 으이자. 야, 첫 번째 끼 다 됐어. 한 끼. 저 카메라 좀 찍어줘라. 야 드디어 예 오늘의 첫 끼. 예 자 첫 끼 수 와 아니야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대한체. 그냥 그 그냥 진짜 그냥 그거야 수제비야. 어 오늘 첫 끼 수제비입니다. 수제비에 김치 해가지고 아, 예 맞아. 참기름이랑 후추 이봐라, 살짝 이봐라, 넣었고 이봐라. 예 지기재 어 좋다 제대로지 어 제대로다 오 좋다. 오. 나이스. 딱 양도 그냥 딱 2인분 적당하게 했어. 김봉준 코 파고 딸기 만졌다고요? 아니다. 아, 이제. 뭐, 어. 아, 됐다. 됐나? 그러면은, 이거를. 아니, 김치, 아, 김치. 이거 그리고 기호에 맞게 후추랑 그 뿌려서 드세요. 음흠. 아니 숟가락도 들고 와라. 숟가락? 응. 후추는 알아서 뿌려 먹어라. 어. 숟가락. 야 민성아 은성아 이거 가져가서 물어. 아 괜찮은 게 아니라 물어. 아니에요. 아니에요가 아니라 물어. 먹어라 진짜 맛있다.
어? 코 안 팠어. 아, 일로 와 빨리. 야, 그럼 다니 하면 되긴 다네. 난 참기름 조금. 참기름 안 넣나? 너 뭐 넣나? 지금만 이었네. 뭐? 밥은 뭐? 아, 진짜 맛있다. 오, 어, 이제, 아 너무 잘 된 것 같은데. 아, 뜨거! 여 가져가서 보라 여기. 들고 가. 가져가면서 이거 좀 그 정리해 보고.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아침 식사하세요. 수제비가 쉬운 거였네. 때려 박기만 하니까 되네, 수제비는. 아, 근데 수제비가 왜 이렇게 쉽냐? 그래. 반죽을 안에서 넣은 거다. 간도 딱 됐고. 아, 10분 남았대. 빨리 이거 빨리 먹고 정리해야 돼. 전화 한번 해볼까? 아, 아, 전화 한번 해보자, 돌아가는 중. 전화 한번 해볼게요. 딱 터미널 도착했을 것 같은데.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아, 경민 씨 어디신가요? 저희 택시 타고 가고 있어요. 아, 진짜 언제 탔어, 택시? 저희 도착 12시 직전이네요. 아, 12시 도착.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 조심히 오세요. 예, 예. 야, 마셔라. 10분 남았다. 웰컴 수제비 형님. 웰컴 수제비. 배불러. 먹었는데 아, 어? 맛있어서 너무 빨리 먹어. 아니 그 뭐야 저 나도 그래. 나도 어, 애들 다른 거 먹여야 돼. 야, 진짜 맛있는데 니도 먹어. 야상아 민상아 이거 딸기 대가리 좀 따라. 야야야 10분 안에. 야야 그리고 이것도 이거. 어 이거 빨리 해라 싱아. 빨리 싱아. 바나나도 이거 등반 해놓고 우리 애들, 어. 웃겨야 되거든 싱아. 자 근데 같이 하자. 근데 이 새끼는 지 컨텐츠인데 왜 내 직원을 쓰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월급도 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딸국, 어, 그 딸국살 좀 떼자. 근데 맛있는데. 맞죠? 잘했, 진짜 거짓말하고 잘했어. 아. 아니 벌써 아침이 지나갔네. 근데 그 알지? 점심 먹으면 곧 저녁이지. 한 게 없다. 방송 꺼서 뭐 했노? 노가리 까고 장 보고 드라이브 좀 하고 동발 두 번 깔짝대고. 아 이게. 그러게. 아. 트럭이잖아. 트럭 타고 오진 않을 거 아니야. 어? 야, 왔는데? 뭐야? 어, 왔네! 왔네! 그냥 같이 따면 되지, 뭐. 야, 손님 왔다. 야, 손님 받아라. 오, 빨리 왔네.